안녕하세요. 기동이고요. 커플이랑 지금 술을 먹고 있는데 싸운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싸운 왜 듣는 거야? 뭐냐고. 여기 어디죠? 아, 이거 명분 삼으려고. 네, 여기는 홍대 시선이고요. 빨리 PR해. 이 새끼 좋아한다. 기동이 홍보해준대. 아, 이거 올려주시나요? 그럼 홍대 시선 우리가 가면 싸운 거나 얘기해. 어필해. 근데 지금 싸운 거 팔아. 그리고 안주 두 개가 좋아. 너가 박현수한테 있어서 제일 화나는 순간. 아니, 화난 것보다는 좀 서운한 거지. 아니야, 서운한 거지. 아니, 아니라 화나는 거, 그냥 깍진 거. 아까 그러니까 두 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는 쪼잔한 새끼 타격하고 있네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오케이, 시작. 거의 일방적이야 내가. 오케이. 내가 좀 일에 쪼들고 이제 집에 왔는데 현서가 그냥 같이 이제 주말에 있었어. 너네 벌써 합방해? 아니, 합방이 아니라 둘이 서로 가졌어? 벌써? 무슨 고등학생이야, 뭐 스무 살 초반이야. 너희 영상 현서 오빠도 본다. 형님이 널 좋아할 거 아니야, 날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서 딴에는 뭐 편의점을 같이 가달라 했어. 근데 난 집에 와서 너무 지치는 거야. 원래 맨날 같이 항상 같이 가졌거든. 근데 계속 나를 언급하더라고, 같이 가달라고. 내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현서 갔다 와 이랬는데, 이러고 갔다 오더라고. 근데 그때 이미 삐진 거야. 그래서 좀 풀어줄라 했거든. 말도 안 하고 서운한 거면 내가 풀어주고 내가 그냥 어떻게 아양아양인데 누가 봐도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너무 그냥 나쁜 잘못한 사람 마냥 눈치를 주니까. 그래서 그때 싸웠어? 내가 싸웠더니 현서가 아니 서운하잖아 이러길래 말로 하면 된 거야 말도 안 하냐 이러고 좀 추닥추닥 됐었고. 근데 이 정도로 싸우는 건 그냥 너네 초등학생이냐? 아 근데 그냥 진짜 우리가 편점 안 갔다고 화나고 편점 안 싸워. 근데 안 싸워. 근데 이런 그냥 네가 굳이 말하면 이런 사소한 것들. 아 제발 하나 있었는데. 그 현서가 그 다음날 이제 나한테 사과했거든. 제주도 가서. 나는 아쉬운 게 뭐냐면 현서가 말을 안 해. 현서가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 아니 너는 박현서를 대역죄인으로 만들어야 속이 편한 스타일이야.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 너는 또 이제 현서 편을 든다. 너 남들 앞에서 이렇게 박현서를 까내리고 싶냐? 근데 진짜 똑같은 게 뭔지 알아? 뭔데? 사기 초반에만 해도 세상에 모두 별 갖다 줄 것 같이 지랄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현서가 무슨 이거 아니 근데 이 진짜 똑같지 않냐? 얘는 분명 그게 섭섭했을 거야, 그렇지? 왜냐면 내가 박현서 이 말을 한번 대면해 볼게. 아니 대처 말 대면 같이 생긴 새끼 가만히 있어. 한번 들어봐. 야 이 뚱땡이 새끼. 너 사귀었을 초반에 어떻게 했어 얘한테? 난 전이랑 지금 똑같아. 지랄하네. 너 맨 처음에 좋아가지고 있어. 지금도 좋아 죽어. 너 사귀었을 초반이었으면 너 아무리 피곤해도 편의점 갔어 안 갔어? 현수야 넌 있어 내가 갈게 이 지랄 했을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현수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그게 아니라 맞지. 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던 거지. 내가 혼자 갔다 오란 것도 아니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안산까지 갔는데 안산까지 갔는데 그 집 앞에 5분 편의점 가는 게 귀찮았다는 건 네가 변했다는 거지. 귀찮았다는 게 아니라 그날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 옛날에 얘 너무 꼬실 힘들었어. 얘 꼬실 땐 힘든 날 없었어 그러면? 얘 꼬실 땐 힘든 날 없어? 꼬실 야 그런 논리로 가면 내가 진짜 내가 X지. 그래 그럼 계속 X야. 진짜 진짜 내가 무슨 말이 너 X라는 얘기야. 처음부터 잘해주냐 말든가. 한결같이 잘해주든가. 잘해줘. 이거 너 말대로. 그럼 얘가 왜 기분 나빴네? 너 왜 기분 나빴어 그때? 너무 정색해서. 얘 정색한 적 있어 없어? 맨 처음에 꼬셨을 때. 왜 네가 변해놓고 왜 자꾸 합리화를 하냐고. 아니 뭘 변하냐고. 정제헤맸잖아. 강제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어때 하늘 날아갈 거. 와 너무 든든해. 아 둘이 진짜 한 통속이다. 아, 아니 근데 섭섭할 때 없어? 진짜 생각할 때 섭섭할 때. 그거는 왜 이게 솔직하게 눈치 없을 때.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제주도 갔던 썰인데 이거 승민한테 말 안 한 건데. 오케이 가자. 제주도? 이러네? 오, 예, 오. 약간 처음에 약간 이제 대익이랑 셋이 가는 명분이 셋이 좀 친구처럼 놀러 가자 말했어. 근데 승민아 그럼 서운해 안 할 거지? 이렇게 했어. 진짜 오케이 진짜 나 편하게 대해주라 했는데 진짜 남사친 여사친처럼 진짜 남사친처럼 해달라 했어. 근데 승민아 뭐 사진 찍어주는데 근데 원래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굽나? 이런 문자에서 근데 뭐라냐면 아니 코부치에 셀룰라이트가 있는데? 이거 아니 비율이 말부터 해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아니 인식이 너무 하는 거야.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아니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그 나는 너무 억울한 게
아니 그렇게 해달랬어. 그 나는 그거에 아니 누가 남자친한테 이런 소리를 갑자기 대놓고 하냐고. 아니 그 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형사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자기 촬영할 때 항상 그 캐릭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편하게 하라 해서 그래. 너 남자친 캐릭터에 제대로 지시겠구나. 아니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가리 존나 가분순해. 텔레토비 시즌사 대가리 크다 그러면 그 영상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 싫어했긴 진짜야. 그래 내가 그래. 대가리 존나 크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머리가 크다. 저, 내가 잘못한 거야. 난 진짜 아니 난 몰랐지. 아니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남자친구한테 셀룰라이트 있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진 않지 아무리 그래도. 아니, 근데 그게... 박현서 억바 하려고 그랬거든? 어. 근데 박현서 X 같다. 아 왜? 기분 나빠서 진짜 X같다. 나 오늘 내 컨셉 곧 찍어도 박현서 편이었거든. 근데 너 X같다 진짜. 아 들어봐. 야, 심지어 얘 촬영도 아니고 네 촬영인데. 형이도 나한테 친구여도 와 대가리 존나 컸어. 내가 이렇게 오빠 억가를 하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대가리가 존나 커 이랬어. 그냥 머리 크네. 그거나. 근데 그게 무지성으로 까진 않나고 남사친이. 아 근데 내 친구가 그래. 무지성으로 갔잖아. 왜? 내 친구한테 더하면 더해. 좀 말했잖아. 내가 진짜 친구는 아니잖아. 아니 그 영상이니까. 아니 도와달라며 영상. 아니 현수가 그렇게 해달라며. 아니 근데 그 선이 있잖아. 자기 선을 넘었다니까? 선 넘은 게 뭐야? 대가리 크다는 거? 아니 근데 이건 내가 확실히 그냥 내가 판정해줄게. 박현서 내로남불. 아니 그건... 아니 근데 생각해봐. 재승이나 재열이나 우승이나 그렇게 하진 않아. 해. 누가 야, 이러냐고. 정재열이 김재희한테 하는 거 봐봐. 이렇게 생긴 거. 소리가 줄죠. 하진 않아. 이번 사건에는 김승배 편.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네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 우린 진짜 근데 싸우진 않게. 근데 크게 싸우거나 진짜 그게 아니라 한번 이런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 이런 거지. 그러지 진짜 싸우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욕을 많이 하잖아 너네한테. 그러니까 무슨 승배 변했다니 뭐 현서 내로남불이라니.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너 변한 거 맞고 너 내로남불 맞아. 맞아 그냥 맞아. 근데 맞는데 굳이 그걸 사람들이 욕할 정도는 아니라 이거지. 누구나 그런 그래 다 누구나. 그러지 원래 살다 보면 뭐 당연히 보여지는 게 전부니까 우리 뭐 또 나온 거지. 와 아까 우리가 둘이가 처음으로 핀도 나온 게 아까 말했던 편의점이랑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말할게. 아 그래 현서 뭐지? 내가 승배를 괴롭히는 걸 좋아해. 왜냐면 승배 리액션이 좋잖아. 누워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하면 승배가 왜 이렇게 놀라. 하지마 승배 뭐 이래. 난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그날도 내가 이제 승배 봐주고 이렇게 했어. 근데 아 진짜 하지마. 아 나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하지마. 갑자기 정장을 하는 거야. 그 나도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좀 있어서 나 했어 계속. 나도 솔직히 내가 뭐라 했냐면은 아 그럼 현아 내 기분이 바쁜데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이랬는데 말도 안 하고 또 치는 거야. 그냥 나 진짜 한 번만 더 치면 진짜 지금 화가 날 것 같다 하지 말아줘 이랬는데 또 치는 거야. 우와 내 진짜 인내심이 내가 세 번 내 폭발한 거지.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그냥 내가 나갔다? 근데 현서가 화난 걸 티를 내더라고. 기분 나빠 보여서 풀어주려고 현서한테 가서 현서 얘기 좀 하자. 아, 내가 기분 나쁘다 했잖아. 그러니까 왜 계속 그래. 안 하면 되잖아. 이랬어. 대꾸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연사 그래 말 안 할 거야? 그게 싸운 이유야 지금? 그게 끝이야? 어 진짜로. 그러고 그냥 그 다음날 현사도 바로 막 아 어제 내가 미안했어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자 박현서가 성격 파탄자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나? 아니 왜 이렇게 막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연기 맞으면 되게 해. 야 근데 그만하라면 그만 좀 해. 근데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근데...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대답도 안 해. 갑자기 때려. 우와 내가 진짜. 근데 너네 강재희 정재열처럼 내가 누구 편 들어줄 가치가 없다. 넌 가짜는 걸 싸우지. 이건 내가 박현서 편을 들어줄 가치가 없어. 아니 그만 때리려면 그만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때려놓고 왜 정색한다고 지가 삐지냐고. 난 그걸 좀 혼나네. 근데 이거 말고는 진짜 1도 없긴 해? 진짜로
자, 지금 테스트야. 좋게 얘기해봐. 아, 내가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안 해도 되니까. 아, 나 이거 중생. 기분이 안 좋다. 싸우겠다, 이제. 아, 하지마. 김승배 인내심 X 된다. 아, 이게 안 해, 그래도 안 하고 있어, 근데. 받아주는 건 존나 착하다. 와, 너 존나 착하다. 안 변했지. 안 변했어. 안 변했지. 내가 보니까 너 안 변했대. 너 갖고 너가 아니고 전현이야. 전현의 장난 수위가 변했어. 그만 때려. 알았어? 한 번 더 때리면 얘가 화내도 합법이야. 오케이? 그 대신 너 그 평생 해줘 앞으로. 얘가 하는 순간 자동으로 돌려줘. 진짜 맞췄어. 내가 해줘.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